어제 술을 오지게 먹었어요.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짬뽕. 짬뽕이라 하면 한국에서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 음식으로 뭐 손에 꼽히는 음식이죠. 외국에서 짜장면 짬뽕을 먹어보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말고도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마카티에. 지금 아직 10시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 문 여는 곳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 짜장면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한국 음식도 아니고 중국 음식도 아니에요. 한국화된 중국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장인어른이 또 이 짜장면 짬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도 궁금하고. 한국에서 먹는 중국 음식점 메뉴랑 거의 똑같은데 짜장면 하나 350회소면은 만원 가까이 되는 거 살짝 한국보다 비싸겠지 당연히. Do you like spicy or sweet? Spicy. Spicy soup. One 간짜장 and one 삼선 짬뽕. How big is this? The medium size. Medium size. 3 to 4 person. 군만두. 짜장면은 크게 그냥 짜장과 간짜장이 있죠. 이거는 간짜장이에요. 간짜장. 장인어른을 좀 드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시키기 전에 짜장면이나 짬뽕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두 개를 다 시키면 돼요. 자, 장인어른 드셔보세요. Try. Spicy? No, no, this is not spicy at all. 자, 이건 또 짬뽕이 나왔는데 짬뽕은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장인어른 거예요. 제가 좀 덜어 먹겠습니다. 뜨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는 9점. 아주 괜찮아요. 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쓰는 짜장면 면보다는 얇아요. 식감 차이는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짜장면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괜찮네요. 짬뽕 맞네. 잘 끓였다 이거. Who cooks inside? Filipino? Yes. Filipino? Oh. The owner is Korean? The owner also Villa Semon. Ah, same owner. Please tell me, 짜장면 or 짬뽕? 짬뽕, 짜장, 당근, hangover. 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술 많이 먹고 뜨겁고 큰한 국을 쫙 먹어요. 땀이 막 확 그 땀 속에 알코올이 같이 흘러나와서 해장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죠. 바로 또 배가 아프고 예, 그 해장통 한번 싹. 예. 지금 이게 오픈한 지 1년 되고 있거든요. 예. 점심 1년 동안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예.